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이번 화성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 생계 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또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의견을 듣고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 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 생계 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고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 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인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인 183만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 생계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 생계 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비,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직접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여러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 또 유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들, 부족했던 점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백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은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백서가 앞으로 재난 예방 대응의 종합 보고서 또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2차 브리핑을 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 48곳을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31곳의 점검을 마쳤고 그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오늘 중으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 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인근 바닥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 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 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했던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누적 기념입니다. 또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 상담 21건 등을 포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사항 120건에 대한 지원도 완료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생존자 또 유가족 소방대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또 이와 같은 상담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1,400만 도민과 희생자, 유가족들께 가장 바라는 길입니다.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고의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사고 예방, 발생, 처리, 또 유가족 또 지원 등을 포함한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이나 문제점, 미흡한 점들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사고의 미연의 예방과 대처에 교본을 삼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제도와 제도의 허점과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미비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과 운영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서 중앙정부에는 제도 개선,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고 어쩔 수 없이 만에 하나와 같은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장 빨리 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